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이죠. 유명한 팔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행복하다. 그런 말이죠.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사람이 좋아야죠. 좋은 사람이 만나면 좋고, 좋은 사람이 그 집에 식구 되면 좋고, 뭐 인물 좋고 공부도 잘했는데 사람 못된 사람은 고통이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좋은 사람에게 되는 거. 불행과 고통은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자꾸 뭘 만들어내지요, 나쁜 거. 그래서 사람됨, 행복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 왜? 천국이 그 안에 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말씀. 심령이 가난하단 말은 연구해 본 분들은 전부 극빈자, 파산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무가치예요. 지극한 겸손이죠. 그런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고, 우리말로 하면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누가 행복합니까? 그것보다는 심령이 복이 있어야 되죠. 성령의 임재, 그 천국이 경험되는 겁니다. 자, 천국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는 심령이 겸손하고 가난하고 나는 극빈자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사람의 마음. 반대는 뭘까요? 교만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꾸 비교하고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말 무가치하고 다 감사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그 집의 주부예요. 불평하지 않아요. 다 감사해요. 자기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같이 사는 사람도 복되게 하죠. 행복은 다른 데가 아닙니다. 뭘 좀 많이 먹었다고 행복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천국은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리신다. 그런 뜻이죠. 교만한 마음은 성령님이 임재하고 통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교만을 제일 대적하시고 겸손을 가장 은혜받는 길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 세상은 이런 말을 인기가 없어요. 세상에 가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무가치한 사람 이러면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면접하러 갔어요. 취직하러 갔습니다. 나는 정말 무가치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뭘 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면 누가 그 사람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사람은 겉만 봅니다. 하나님은 근본은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는 심령의 가난에 있다. 오늘 아침 언제나 성령이 임재하시고 겸손한 영을 소상케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다 받을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일단 비워야 채워주시니까. 참해야 은혜가 임하니까. 복 있는 심령 되기를 바라고요.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겸손으로. 정말 그 사람은 어디 가든지 은혜 받은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 복이 있어. 애통한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울고 슬퍼하고 회개하고. 이해가 안 가는 말이죠.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기준, 천국 기준으로 보면 인간은 정말 부족한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을 말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는 언제 있습니까? 우는 자, 애통해하는 자, 회개하는 자. 그래서 3장에 회개만 하면 천국은 와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바로 문 앞에 와 있어요. 회개하면 성령이 맙니다. 회개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 생활의 특징은 늘 겸손이고 늘 참회고. 내가 나쁨만 먹었어요. 누구 미워했어요. 내가 안 할 말이 있군요. 늘 그런 것을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복이 있습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는 겸손하고 부드러움. 다 좋아하지요. 사람이 붙습니다. 똑똑한데 온유와 부드러움이 없으면 정이 없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하거나 장사하거나 대인관계한 사람 정말 온유하는 것, 말도 따뜻이 하고 사람도 좀 따뜻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는 사람 있죠. 그럼 참 온유한 사람, 특별히 비둘기 성령이 임할 때 온유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땅의 번영은 그 사람 거다. 왜? 사람이 좋아하고 붙으면 다 돈도 오고 다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 돈만 오라고 그러죠. 아니요, 돈이 저절로 사람을 통해 오는 거지 돈이 지가 혼자 옵니까? 언제나 부드럽고 온유하고. 땅의 복의 비결이다. 강팍하고 권세풀을 하지 말고. 번영은 거기에 있다. 남 잡아먹은 것일수록 새끼를 못 낳아요. 호랑이는 하나 낳을까 말까. 호랑이 많으면 다 죽으니까요. 토끼나 노루는 엄청나게 번식이 많습니다. 야간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되고 은혜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이 땅에 번영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요.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주 앞에 나온 사람, 간구한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냥 은혜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 물 안 먹으면 안 돼요. 정말 갈망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참된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배부를 것이요. 만족은 세상 것으로 안 된 것 아시죠?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가지면 더 욕심부리고 그런 거죠. 하나님만이 참된 만족한 인생이 되게 할 겁니다. 이건 천국의 이야기예요. 이 땅은 이런 말을 무섭버려요. 사람들은 심령의 세계는 인간의 참된 근본은 활복에 있다.
이게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 심령이 가능해. 애통 후 회개해야지. 아버지 앞에서 정말 겸손히 내려놔야지. 주의 은혜는 갈망해야 돼. 그 다음 7절 이하는 이웃에 대한 것.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 엄마의 마음이 그래요. 자기 난 자식이지만 항상 긍휼로 바라보지요. 내가 더 뭘 해줘야 되지. 엄마가 얼마나 해줬어요. 평생 종로를 했지. 그래도 내가 뭘 더 줘야지. 더 해야지. 못하면 참 이게 엄마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엄마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면 정말 너를 그렇게 사랑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안 됐다 그러죠. 정이지요. 긍휼이지요. 긍휼의 반대는 뭡니까? 냉혹한, 냉혹한 사람, 억압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이 있을 거다. 긍휼이 따를 거다. 사람은 따뜻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고, 말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야 돼. 이거 개발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똑똑한 것만 자꾸 강조하거든요. 근데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중요해요. 마음이 청결이에요. 단어를 좀 연구하면요. 청결하단 말은 깨끗하단 말도 있는데 깨끗하단 말이 순수하다 그 말이에요. 섞이지 않았어. 단순해, 순수해. 반대로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 이만 먹었다, 저 마음 먹었다, 두 마음 먹었다. 불순해. 마음이 나눠지고 마음에 갈등하면 참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앞에는 진심이 중요하다. 일심으로. 자기 마음은 자기가지 누가 하겠어. 누가 그 마음 가서 고쳐주겠어. 자기가 마음 먹는 거예요. 이 마음 저 마음 먹지 말고 일심으로 가자. 진심으로 해라. 말도 진실하게 해라. 마음가짐도 뭐 세상 팔방 이맘 저맘 잡동사니 다 넣지 말고 말할 때도 진심으로 하고요. 모든 일도 일심으로 하고 마음이 근본이죠. 순수하고 단순하고 깨끗한 마음. 왜 인생이 복잡합니까? 갈등이 옵니까? 마음이 문제죠. 마음에다 쓸데없는 거 몽창 담아놓고 마음 정리도 안 되지. 마음 간수도 안 되지. 마음 공부, 마음 훈련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되고 일심으로 주님 닮아가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경제, 돈, 항상 갈등이고 경쟁자가 있고 어렵지요.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주시려고 그래요. 시험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는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마워하는지. 끄떡하면 불평하고 끄떡하면 원망하고 그래 문제가 온 것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 한번 바라보고 적은 것도 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능력이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죠.
화평케 하는 자 복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어디 가든지 화목케 하는 자. 반대로 늘 만나면 싸우고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뒷소리하고 이 관계란 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관계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 관계 잘하는 거 이게 인간삶에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미국의 대안학교들 가보니까 다 관계, 이웃관계, 관계 잘 이런 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한국에는 그런 공부가 없어. 그냥 너만 그냥 열심히 달달달 지식만 많이 가지면 돼. 그건 옛날 수준입니다. 가정에서도 좋은 관계 갖고 엄마 아빠하고 좋은 관계 갖고 그냥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어디 가서 걔가 행복하게 살겠어요. 같은 반의 친구하고 그 오손도손 협력하고 살아야지. 만나면 찝쩍거리고 불평하고 갈등 관계 가지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걔가. 화목한 관계. 남을 귀하게 여기는 거. 내가 뭔가 대접하고 섬겨준다는 거. 엄청 축복한 거죠. 진짜 복은 화목한 데 있다. 네가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날마다 고기 반찬 먹어도 다툰다면 그건 아니야. 차라리 촘하게 살아도 서로 화목하게 사는 게 행복이다. 잠언서의 말씀 아닙니까? 피스메이커죠. 어디 가든지 화목 있고 평화롭게 살고 정말 중요합니다. 복은 그런 거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다.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평강의 주님이시다. 마음도 평안해야 되고요. 관계도 화목하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의가 나오죠? 10절에 의롭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세상은 몰라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박해하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런다고 그것을 꺾어서는 안 된다. 때는 오해하고 박해하고 거스리고 악하게 말할 때도 너는 바르게 살아라. 왜요? 선지자들이 그랬다. 왜요? 하늘의 상이 크다. 사람만 좋고 그렇죠. 긍휼하고 마음 좋고 이웃도 그럼 남 한 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뼈다 길은 분명하죠. 의로운 길은 분명해요. 여자들이 사람 부드럽고 사람 좋고 하면 다 좋아요. 그래도 자기 소신은 분명해야 돼요. 죽어도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자, 오늘 행복은 어디 있나? 사람 됨에 있다. 행복한 사람, 복된 사람 되거라. 시편은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그 사람이 가면 자기 자신이 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해서 정말로 겸손히 비우고 심령이 가난하고 은혜를 구하고 성령은 거기 임하고 행복해지지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복 있는 사람, 보배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도 복되고 이웃사람에게도 행복을 끼칠 사람이죠.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의 사회생활, 이 세상에서 맛있는 삶, 빛된 삶을 말하고 있죠. 뭔가 좀 희생도 있고 헌신도 있고. 빛은 뭡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그러죠. 뭔가 섬김도 있고 봉사도 있고.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교훈집, 설교집 말씀을 오늘 하신 겁니다. 복 있는 사람. 오늘 이런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디 가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임재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모습,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닮은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